보통 사람들은 안 가요. 서울에 가는 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관청을 들러야 돼요. 그래서 도부 관아에 들러서 관청에 도부사 인을 찍어야만 가는 거니까 관청일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가죠. 그 당시에 해안도로를 걷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저기 구획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여기를 보면 요 앞 이쪽으로는 은행가, 이쪽으로는 창고 건물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세창양행 여기 본사 건물 이렇게 딱 서 있는 데가 여긴 거예요. 이게 1905년부터 미드 추인소를 만들잖아요. 만들게 되면서 여기서 물건을 다 하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홍해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재밌는 거리예요. 저기가 이제 미드 추인소잖아요. 그럼 이 뒤에는 누가 살았겠냐고요. 미드를 하러 온 사람들이 다 여기 살았다고요. 하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아초로 갑니다. 궁정동, 현재는 신생동. 지금 행정동으로는 신포동. 선생님, 이제 저희 배낭 다시 재정비하고 도보 관아로 갑시다. 갑니다. 예. 여기가 답동 사거리예요. 요 답동 사거리에서 요 넘어가는 길이 궁정통이 돼요. 궁정통이라는 건 일본 신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신사가 있는 곳이라 해서 궁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궁정통을 향해서 갑니다. 요 신사의 이름이 아까 인천 신사. 뭐라고 불렀냐면요. 대신궁이라고 불렀어요. 예, 황조 대신이라고 하거든요. 황조 대신을 모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신궁. 이게 신사 아랫거리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요리 나오면 바로 신사가 되는 거죠. 신사 자리는 현재 이쪽 건물이 아닌 저쪽 건물. 여기는 들어간 입구예요. 여기가 신사가 저기 모퉁이에요. 끝나는 곳입니다. 마구리가 딱 젖어 있죠? 네.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끝나는 여기하고, 저기 끝나는 곳이 있어요. 저쪽. 예, 이제 네. 그걸 갖다 같이 볼 건데, 여기고, 요 밑에 가면 방공호가 있어요. 여기 방공호가, 운이 좋으면 방공호를 볼 수 있어요. 문 열렸어. 아, 저쪽이에요? 저게 그 저기야 동굴 입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신사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기록이 나오는 건 1908년 기록이 나오니까 인천에 변변한 배 수리할 만한 공장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 인천 신사 지하에서 배 수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인천 조선소의 시초예요. 여긴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지, 이거는. 기록에만 그렇게 나와있지. 그때는 정확하게 번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이게 나가야예요. 근데 나가야는 지붕은 다 똑같고 나눈 집이거든요. 리키답게 해야지 근거지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매립, 간척해가 매립한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자기 땅을 가져요. 여기 리키답게 해야지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뭐였냐면 최초에 연탄 저장 창고가 여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연료는 다 연탄으로 썼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이에요, 이게. 그럼 어느 집 하나 볼 데 없죠. 또 우리 집 들어가서. 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아유. 들어가도 야. 제대로 들어왔다. 제대로 들어왔다. 왜 스트로브 있으세요? 제대로 들어왔다. 제대로. 야 이거 야 아유 아줌마 고마워라. 하나도 안 고쳤어. 이거는 우리 엄마 유언이 팔지 말고 나보고 살다가 내 곁으로 와라 그래서 남의 끼 지킬 사람이 없다고 나를 줬어요 이 집을.
원래 뭐 그 어머님의 어머님도 할머님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태어나면 여기서 돌아가셨죠. 아버지도 아,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은 뭐 하셨어요? 대한통운 다닐 때니까. 대한통운 댕기는 여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았댔어요. 이 골목이 너무 신기해요. 이 골목이? 근데 일본 집은 다 그래요. 거기가 복도를 통해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집이 시원하네. 아, 일본. 요 앞에가 신사 아랫거리로 형성된 아까 봤던 집들이고 이 사택 요게 형성되게 된 원인은 바로 신사 때문이에요. 또 이런 이 신사가 생기게 된 거는 여기에 일본인 묘지가 생기게 되면서 여기 신사가 또한 그 다음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천 여상이 있는 이 터가 예전에는 신사터였던 거죠? 예, 신사터였죠. 예, 그럼 선생님 신사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신사터가 만들어지게 된 건 예, 이 터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호리 지방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터를 일본의 유력 인사가 기증 기부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호리가 또 여기 자리 잡으면서 기화를 굳게 되고 그게 그 기화가 신사를 짓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또 신사를 짓기 위해서 미리 오지 않았을까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면 신사 여기 원래 이 축대 끝입니다. 여기가요? 예, 여기 마무리가 보이죠? 네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1888년에 지금 기초를 세운 인천 신사 축대고요. 그 다음에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했을 때 이게 축대가 되죠. 여기가 개항 기념석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여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축항할 때, 기공식할 때 여기서 그 기원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에 드냐? 바로 밑에가 축항이에요. 이 밑에가 축항이에요. 개항 기념. 그리고 이게 바로 신사 아랫거리에 형성되는 거리들이거든요. 바로 저게 신흥초등학교. 그럼 이 사이가 뭐였냐면 이게 다 동산입니다. 일본 묘지예요. 묘지를 저 가운데 갈라가지고 절개지를 만들어서 길을 만든 거예요. 묘지가 어디예요? 이 앞에 다 묘지예요. 아, 이게 우물정자 세조자 새가 우물을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이야. 이게 돌인데 요 위에 이렇게 또 씌어진 거죠. 여기가 이게 돌이에요. 이쪽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고 그럼 여기 들어오면 뭐가 있었냐면 신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황태자 대정천왕이 왔을 때 묵었던 편전이 있었어요. 그 전에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가 팔판공원이라고 불러요. 아, 팔칸. 팔판공원. 야사카야. 예. 팔판공원이 되면서 여긴 뭐가 있었냐면 팔판루라는 요정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팔판루. 요거는 거기 있던 거야. 남아있는 거야, 남아지. 요 석등이 남아있고요. 요 돌이가 남아있고, 이 돌들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깔려있는 돌들은. 다 신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저기? 저기 부도 일령루라는 비석이에요. 비석이요? 그게 부도 일령루는 부도정에 있는 일령루. 일령루라는 누각에서 이거 갖다 기증을 했다. 이거 비석인데, 하도 보러 오니까 이거 안에 넣어버린 거야. 근데 이 집이 70년대 개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2층이 꼭 무도전 같이 돼 있대. 이게 이 밑에, 요 밑으로는 바다였어요, 이게.
그게 서천 제2도장인데 서쪽은 어디를 말하냐면 중국이거든. 중국을 가기 위한 그 기원이 아니었을까. 예, 중국을 진출하기 위한 기원이 아니었을까. 여긴 묘지, 묘지석들을 세워둔 흔적이에요. 요거 갖다 잘라낸 거죠, 요거를. 묘지석들을. 이 묘지들이, 이 묘지들은 일본군 군인들의 묘지예요. 육군묘지, 해군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이 묘지를 요구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게 1882년 임오군란 때예요. 임오군란 때, 일본이 자기네 공사가, 하나부사 공사가 가다가 저기 그 부하들이 죽죠. 죽고 서울에서도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이에게 여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요. 배상을 요구하고 또 한편 요구한 게 묘지예요. 자신들이 장세진을 묘지를 인천에 해달라.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달라. 그래서 이 묘지를 여기에다가 이쪽에 준 거예요. 그 서본원 서척하고 이거 동본호사. 서본원사, 동본원사가 양쪽에 해군묘지, 육군묘지를 담당하는 본사인 거예요. 절인 거예요. 그래서 동본원사, 서본원사 사이에 저희 묘지들이 있었다. 묘지들이, 이 묘포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동본원사 담을 따라 걷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동본원사 담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예, 동본원사 담 축대를 따라 우리가 걷고 있다. 여기 길이 또 재밌어요. 이게 원래가 동본원사 옆에 스쳐가 지나가가지고 이게 긴담모퉁이 생기기 전에 여기를 이용했던 거예요. 양쪽 길을 갖다 이걸 그 홍해문을 뚫을 때가 똑같이 뚫은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높아. 1층, 2층, 3층이잖아. 축대가. 이걸 갖다 뚫기 위해서 한 2년 채 안 걸렸어. 그래서 여기도 들어간 입구예요. 여기가 신흥동 일가예요. 이쪽이요? 이게 신흥동 일가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일본인의 새로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들이 많다 해서 화가동이에요. 화정. 여기 화정이 불렀어요. 요 밑에가 저기 그 들어오는 입구예요. 방공호 입구. 어딨어요? 막아놨죠, 지금은. 이거죠? 여기에. 예, 이게 아까 그 동굴 입구예요. 방공호. 그래서 아까도 여기가 들어온 입구죠? 네. 양쪽에 입구가 되는 거야. 마을 입구. 유곽이에요? 네? 아니지, 여기는 마을이. 부용 관사가 있었잖아. 여기가 1910년부터 인천부를 붙이면서 인천부가 부윤이, 그러니까 일본 영사관이었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이사청. 이사관이 하다가, 그 다음에 1910년 이후에는 총독부. 인천부윤. 이 집이, 자, 얼마나 잘 지은 집인지 알아요? 네.
저 위에 이렇게 쌓은 것 갖다가 떡실을 쌓듯이 쌓았다고 그래요. 이제 기와를 저건 따로 구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기와 구워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게 지은 양식이 뭐냐면 일본의 오야식기 양식이에요. 그러면 오야봉. 그렇지. 일본 영주들이 개인 자기의 사초를 지을 때 오야식기라고 하죠. 오야식기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다 각을 냈어요. 네. 이렇게 낸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번 각을 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주의 지평식을 갖고 있는. 그렇지,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부윤 관사예요. 선생님, 저희가 그러면 관도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저희가 관도길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이 관도길은 우리 그 당시에 구한말 조선이 자신의 통치,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는 그 의지가 담겨있던 그 땅, 그 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외국 세력을 견제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세력을 좀 잘 이용하려고 했던 그 길이었지만 이 길이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자본이 수탈과 함께 나라의 국권이 피탈되게 되는 겁니다. 좀 가슴 아픈 길이네요. 그렇죠. 이 길이 매우 가슴 아픈 길이에요. 이 길이 자본이 수탈과 함께 나라가 뺏기게 되면서 그 다음엔 여긴 일본인들의 통치기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독립인사들을 가장 탄압했던 경성법원에 인천지방법원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여기에. 지금의 신흥주민자치센터. 신흥동주민센터. 그 건물이 또한 경성법원 인천지원이 됩니다. 요 관도가 처음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외국에서 들어온 배에 대한 보고나 정부에서 나오는 보고를 거기까지 전하는 거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관도가 그 다음엔 일본인들이 관도를 중심으로 이 해안을 매립해 갑니다. 매립해 가면서 자신의 자본 증식도 되고 우리나라 매립지를 갖다 자기 수탈하기 위한 자본 수탈하기 위한 그 역할도 또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매립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천에서 대자본고로 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